올해부터 종종사지 해드렸는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진 우리 유치부 렘넌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씩씩하게 힘차게 언약을 고백할 겁니다. 자, 두 손을 번쩍 하늘로 들어보세요. 천장에 달릴 만큼 번쩍번쩍. 자, 들고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씩씩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자랑할래요. 최고의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새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6살 전시원의 아버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응답받고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해요. 여기 모인 모든 유치부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성경과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으로 인해 각자 가게 될 주중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적 대사요 살리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유치부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의 충만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시작. 오늘은 이제 이번 재밌는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누구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열쇠를 주셨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열쇠야. 그 이름이, 알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응답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경에 뭐 있냐?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그랬어.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열쇠예요. 열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어떤 말씀을 볼 거냐? 오늘은 기도가 뭘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근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 받을까? 오늘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여러분들 말씀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재미있는 연극 보면서 하나만 까먹으면 안 돼.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 어떤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예배 끝나고 물어볼 거야.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기도, 저렇게 하면 잘된 기도구나. 오늘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재미있는 성경 속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써요? 네. 다음 달이면 출산해요. 어머,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 아기 이름은 뭘로 지었어요? 아, 우리 아기 이름이요? 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기 이름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이름을 바로 만원이라고
지었어요. 만원? 네? 만원. 강만원! 그렇구나. 그래, 잘 지었네. 잘 지었어. 아기 이름을 잘 지었네.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만원? 아이고, 만원이 엄마네 이제. 네, 만원아, 어서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거라. 만원이? 아참, 거기는 아기 이름 뭘로 지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이요? 우리 아기는 성공하려면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힘이 세야 한다.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강한 힘. 강한 힘. 강한 힘. 그렇구나. 어머, 그런데 그쪽은 아기가 없어요? 아, 네. 저는 아직. 아, 그래요? 아기가 아직 없나 보네? 근데요, 저도 아기가 생기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그래요. 언젠가 아기는 생길 거예요. 만원, 만원이 엄마? 이제 갑시다. 그래요. 강한 힘, 엄마. 갑시다.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니, 나만 없어. 나만 없다고. 다들 아기가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돈 많이 버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아이 키우고 싶은데, 근데 난 아기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아기가 있는데 왜 나만 없어요? 아, 나한테도 제발 아기를 주세요. 한나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어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네가 네 욕심대로만 구하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 시대를 보거라.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블레셋이 빼앗아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곧 강대국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인데 너는 어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 제가요, 제 욕심대로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기도만 했어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 말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 가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며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로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지? 한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 한나가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죠? 자기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봤죠?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야. 아, 나는 그냥 아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복음 렘넌트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 누구를 낳았어, 하나님이? 사무엘. 그때 사무엘 이름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야. 이제까지는 잘못된 기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흑암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나시린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처럼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나시린은 어떻게 키웠냐면
구분을 했어. 머리를 안 잘라서 평생. 그럼 머리가 계속 길어지겠지. 맞지? 머리를 계속 평생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엄청 길겠지. 어, 근데 길게 만든 거야. 왜? 멀리서 보고 알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구별한 거야. 렘넌트로.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가르쳤어요. 지금은 머리 깎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요, 오늘도 1시에 금토일 캠프 하잖아요. 할 때 기억하세요. 지금 이때 어릴 때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딱 각인된 렘넌트는 시대를 살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실 속에다가 뭐를 딱 꺼내가지고 딱 꺼냈는데 우상을 다 들고 있었어. 어떤 사람 우상 깔고 앉아가지고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놔둬놓고 우상 놔둬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흑암에 빠져 있었어. 이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여러분 같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한 거야. 오이야! 사무엘이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 몰래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거야. 우리 하나 한번 해볼까? 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다 우상 버리고 오세요. 미스바로 모이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 아니면 전부 다 와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은 렘넌트가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맞아! 나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 우상 다 버리고 우리 모입시다! 그래, 미스바에 모여. 오! 그래가지고 다 펑펑 울면서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 누구 때문에? 사무엘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이야. 기억해야 돼. 어릴 때부터 언약 가진 여러분 한 명으로 시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자, 우리 부모님 선생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지금 축복하세요. 언약적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달됩니다. 자, 옆에 친구 부모님들 선생님들 같이 따라서 축복하세요. 너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다. 또 이야기하세요. 너는 교회 살릴 렘넌트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사무엘 한 명 말 듣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나의 기도였죠.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이 언약 가진 기도 한 명으로 사무엘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기도해줬더니 그 기도의 배경으로 사무엘은 언약궤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오죠. 예배 때 또 아빠 엄마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전부 다 전달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각인됐어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은 반드시 전달하세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엉망재앙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하세요. 그래서 오늘 금토일 학교 때 금토일 캠프하면서 또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헌금은 나가면서 함께 그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서밋 타임 미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도전할 미션이에요. 이거를 꼭꼭 기억하면 영적 섬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요,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바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기도는 딱 한 가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777 기도를 한 가지씩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캠프 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우리 했던 거,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하는 기도 도전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할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세요. 엄마 아빠, 우리 기도의 망대 쌓아야지요. 어서 오세요. 앉아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토일 캠프와 이번 주에 뭐 할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에서는요, 자르 클레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만들고, 한시의 캠프에서는 냠냠 쩝쩝 맛있는 요리 활동을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겁니다. 한시에 모두 모두 모이세요. 좋지요. 조금 이따 만나요.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로 237 나라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와서 훈련받는 성전, 병든 자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와 그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